네, 오늘은 일의 자세에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는 선교적 교회의 삶을 그러니까 선교적 삶을 사는 전반적인 자세를 다룰 건데 이번에 일의 소명을 다루다 보니까 어, 일과 관련해서 일부를 예비적으로라도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일의 자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이 일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일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제가 일의 소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소명이라는 말은 일이 소명이라는 말이거든요. 내용이. 근데 이걸 아주 잘 어, 지적하고 정리한 분이 어, 그 말튼 루터입니다. 나는 대로 데그 루터의 그 가르쳤던 내용을 어그잘 정리한 책이 비스라는 학자가 어 그걸 지금 콘콜디아 대학의이 루터 이그 뭐죠? 그 동역자 이름을 딴 연구소를 세워서 이 부분을 집중 연구하는 연구소 소장인데요 그분이 원래 제목은 영업 일의 소명이란 부분인데 그 책에서 아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관련 제가 보면 그 부분이 너무나 소중한 부분이어서 한두 타임이라도 줄여서 나누려고 하는데 어, 목표자는 전혀 나눌 시간이 없어서 그거는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일의 자세 살펴보겠습니다. 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하라. 당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일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하되 하나님을 우에서 일하는 자세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보았듯이 어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도 이렇게 말하죠 동일한 내용이 골로새 3장에 나오는데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리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 당시 노예들이 주인을 섬기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러면 노예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상전들에게도 올라노 말하면 경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상전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지금 종들에게 자기 주인들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라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그 동일한 자세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겁니다. 이번에 언급하지 못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노예 제도를 용인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뒤집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예 제도를 어, 없애기 위해서 어, 시민운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제대로 받아들여지면 노예 제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인들에게 종들에게 하되 지금까지 설명한 그 동일한 자세로 하나님께 하듯 종들을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하듯하라. 너희 보스는 위에 계시다? 이 말인 거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 일하는 자세, 핵심, 성경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어떤 회사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렇게 청소를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걸 여러 번 봤는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어디 책에서 본그 청소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기쁜 얼굴로 여, 열심히 하는지 한 번은 물었답니다 당신은 청소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기쁨으로 청소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사장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사장님, 저는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진이 여부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나눠도 요즘은 이제 그래도 그렇지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저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건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라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팽배한 상황에서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도 하나님못 따라가거든요 다 자기 원하는 대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거니까 그게 선별적인 순종이건 전적인 불순종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진위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자세가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이해할 자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리고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면 그리고 일의 영속성을 올바로 이해하면 이렇게 살펴본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요. 그 변화는 사회 전체에도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그게 사실 종교 개혁 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회 전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윤리의 중요성입니다 정직성의 중요성 Your integrity 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대두되는 중요한 한 가지는 윤리 혹은 정직성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세계에서 윤리는 거추상 거추상스러운 것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것 바탕에는 그저 돈벌이가 될까라는 질문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융 서비스 및 비즈니스의 외부적인 제한을 강화해서 윤리적인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코드순치입니다 오늘날은 윤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윤리를 말하면 어떤 윤리를 말하느냐고 곧바로 대 받아치는 시대입니다.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경영인의 목표 또는 유일한 존재 이유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오늘날 특별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공정 투명한 경영을 외치고 좋은 단체들에게 기부를 하고 지역 사회에 이익을 나눈다고 강조하는 것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마저도 결국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손익 분석을 토대로 한 윤리만 남아 있을 뿐인 거죠. 모든 것이 손익 분석에 의해 좌우됩니다. 근데 반면에 직업에서 비즈니스에서 윤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도요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물을 때 불변의 이위는 정직성입니다. 인테그리티. 세상에서도 팀 켈러 목사님은 개인의 직업 윤리는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누적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같이 말합니다. 아주 잘 지적했습니다. 개인의 직업 윤리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누적 효과가 있다. 유럽 의회의 부회장을 지낸 프레드 캐슬우드는 어, 짧지만 감동적인 내용을 담은 소책자에서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과 정치 안정의 발목을 잡는 가장 무서운 덫 가운데 하나로 부패를 꼽았다. 국제적인 건설사업 분야에서 일하는 한 청년은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빈부차가 극심한 지역에서는 뇌물이 일상이다시피 만연하지만, 경제 기반이 탄탄하고 시민사회가 안정된 국가에서는 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노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패턴에 대처하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과. 개발기구의 대표, 공무원과 NGO 책임자들이 모여 국제 투명성 기구를 창설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결국 정직성이 국가발전의, 사회발전의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국가발전,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부패라는 겁니다. 부패라는 겁니다. 기업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 등등, 그래서 한편으로는 윤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귀한 형제,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판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모든 걸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길이 최선일 것이고 결국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원할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투명성도 그런 거죠.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세상에서도 리더십의 가장 큰 동목을 인테그리티를 친다니까요 정직성. 그래서 이 시대는 한편으로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윤리 자체를 비웃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윤리는 필수적인.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목소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일터와 비진 세계에서도 빛과 소금인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천은 일정 부분 희생을 치르고라도 부도덕한 행동에 맞설만한 토양을 갖추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기독교 신앙의 스토리라인은 그 도로를 따르는 이들에게 윤리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크리스천들은 손익계산이라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보다는 훨씬 더 탄탄한 토대를 가진 셈이다. 크리스천들은 솔직하고 따뜻하며 너그러워야 한다.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가로열고 손익 계산에 뿌리를 둔 윤리는 일반적으로 대가를 기대한다. 가로닫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설계를 감안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물론 때로는 그런 처신 탓에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 하지만 성경학자 브루스 월커의 말만 따나 성경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슴없이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악인들과는 달리 불리익을 감수하며 다른 이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이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에 절실하게 필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에도 십자가 복음이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아까 제가 NGCPB도 잠깐 설명했는데 몇 가지 이론적인 거 배운다고 되지 않을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모든 걸 하나님께 걸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갈수 있거든요. 포도나무 세우지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주님은 꼭 시험해보세요, 우리를.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일터에서도 같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야만은 안 해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라. 우리가 역시 앞에 살펴봤지만 이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더 나아가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수단이다. 살펴봤잖아요. 일의 의미. 그리고 우리는 일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돌보고 이웃을 섬기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애서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믿을 배운 것처럼.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행동의 바탕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하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 이기수 목사님이 살펴본 어그 일의 범주, 그게 그 일의 신학 성 일의가 그러니까 뭐지 그 일의 신학 성경 주석 그네권 중에 일 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아주 귀한 내용이에요. 좋은 시간이었죠. 거기에 보면 하나가 관계예요 근데 이게 일뿐만 아니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전반적인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이고요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창조의 동역자라 소리를 일하게 기 창조하셨어요. 이두 개가 연결되어지는데 그래서 일에 있어서 한 핵심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이건 성경이 독보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사이에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확대시키기 원하셨습니다. 확대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삼일 전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엎핏 그러니까 얼핏얼볼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일 전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 어떻다라는 걸렇게 나열되 구술되진 않았지만 그 하나하나의 말 속에서 그걸 짐작해 볼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그 말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7장 27절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생하셨고 그 가운데 사람의 행하는 복음 사람과 동참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본질을 보도하며 삶을 살았던 걸 말하고 있고 어떤 성경보다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두 개가 같이 가거든요 이 관계의 부분도 그래서 어떤 복음서보다도 요한복음이 잘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한복음서는 매우 중요한 다른 모든 복음서 그렇습니다만 성경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하는 하신 것을 아니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이럴 소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그 위에 보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지금 읽은 구절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동일한 사랑으로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고요. 15장 구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는 거 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내 여기 보면 아버지가 예수 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아멘 아뢰 아멘니이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뭘볼수 있냐면요 사면일체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교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교제를 정확하게 인간에게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이 관계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우리 사이에도 그 사랑의 관계가 확대되기를 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5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큰두 계명, 우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이걸 보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인가를 볼수 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의도가 어디 있었는가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 주변으로... 이 사랑의 관계가 확대되기를 원하시는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는 관계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어떤 사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가치. 에 그래서 그팀 켈러 목사님만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사실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인의 일하는 자세와 동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는 일과 영성 책 25556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영원한 사랑으로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위해 지음받았음을 알고 있다. 네. 저와 같은 내용이죠. 그 성격이 명확해요. 크리스찬에게 사랑은 으뜸가는 삶의 의미다. 심지어 서로 알고 사랑하는 세위격이한 분, 한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룬다는 삼일체 위 교리조차도 사랑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모든 실제의 구속요소님을 보여준다. 여태까지 보여준. 이 삼일체 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모든 실제 존재하는 모든 실제의 구성요소 핵심이라는 거죠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사역의 최종 목표도 더불어 관계의 기쁨을 만끽할 세계를 지으시는 데 있었다 새하는 것의 땅의 핵심도 이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 사이에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또 우리와 우리와의 그래서 요한 1절 3절은 우리 구원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우리와 우리와의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간으로부터 사랑과 경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가운데서 이미 누리셨던 사랑과 기쁨 존경과 영광을 나누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던 것이다. 제가, 제가 설명하고 정확한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크리스찬이 크리스천이 따르는 스토리 라인 가운데 단연 선두를 차지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인간의 요건을 줄이고 또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질만 남는다. 업적, 동기, 정체성, 감정을 비롯한 나머지 성분들은 중요도에 있어서 선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순위에 해당한다. 실제 본질을 이렇게 이해하면 일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계는 권력과 부,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가? 부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디딤돌인가? 삼일 전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결을 거스리는 한쪽 길은 주님을 경배하지도 인간을 풍요롭게 하지도 못한다. 기독교적인 노동의 패러다임은 그 반대편 길에 있다. 세상과 다른 사랑의 길. 그러니까 일러한 하나님의 의도, 의중, 전팀 캘러도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죠. 제가 설명한 그 구절들 내용과 정확하게 똑같네요.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그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우리 옆에 사람을 대하는 이웃을 대하는 직장 동료를 대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부분이 너무나 가려져 있어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 교회에서마저 자기 목적을 위한 상대방은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심지어 가정에서도 원래 관계가 우,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게 시대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일한다는 얘기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률이 끌어가신 목표, 창조하신 목적과 연관됩니다. 이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약간 처음 시작한 대로 그 간단히 쉽게 알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찬양 못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러면 저에게 오는 사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앉아있기만 힘들 만큼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러면 사인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배도 못 드려요 집중 자체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려나? 속으로 그랬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부분인지 얼마나 우리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 보이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신 것을 제가 설교하면서 느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음식을 하나 식당에서 만들 경우에도 부처가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겠죠. 농사를 지어도 과수원에 과일 하나 갖거도 농약치는 거 하나만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품 가치가 떨어져서 돈을 못 번다. 문제는 그거죠. 우리의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바로 이전의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류가 타락함으로 가장 그 영향을 미친 영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과 관련됐는데. 그래서 일은 탐욕의 수단이 돼 버렸는데. 돈을 부던 버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타락 한 가치관을 따라 일하는 것인가 과거에 어떤 분을 보면 부동산 중개소를 하는데요 제가 몇번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이득을 챙기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 믿는 데도 심지어 성도들에게 대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다음부터는 상대 자체를 못 하겠죠. 제가 아는 사람에게는 그러하고 상대하지 마라. 일하는 자세. 이웃을 사랑, 이웃을 사랑함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저에게 더 우리에게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하라. 팀 켈러 목사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의미가 매우 깊은 것 같습니다.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하라. 그 이전 시간에 이기스 목사님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이래 신학 성경 주석 일권을 보면요, 바벨탑을 이제 그들이 쌓잖아요. 이제 타락의 극치를 이루죠. 일을 통해서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일이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흩어져 문화를 개발하라고 그는데 그들은 모여서 흩어지기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대적하여 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하시면 순종하는 것과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그것을 대조해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하는데. 그 아주 귀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아까 말한 이래신학 성경 주석에 보면 거기 보면 세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몇 가지를 쭉 나열하는데 세 번째를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어느 정도 긴데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려했으나 바벨탑 건축자들은 그들이 익숙해진 곳에 모여 있으려했다. 그들은 지면에 흩어질까 두려워서 일을 버렸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땅을 충만케 해야 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렸다. 문화 명령을 저버린 거죠. 적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세계 흩어져 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걱정한 듯하다. 그들은 창조적이었으며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있었으나 그 건물 그 엄청나게 높게 지은 걸 보세요. 그걸 가지고 있었죠. 있었으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조의 충만함에 동참하기를 두려워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대신에 인간적인 재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추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열망은 무음해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최초의 실업가로 만들어 주셨으며 새로운 땅에서 신선한 노력을 통해 늘 움직이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그를 하란에서 불러내어 가난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거기서도 아브라함은 결코 고정된 장소에 정착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런 생활 방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어서 명성 아니 성공과 관련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말하듯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느냐? 아니고요. 이제 이걸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래 세계에서 신자는 근본적인 두 방향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이래는 기획과 건설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불경건한 일은 이게 이제 그 바벨도스 암 사람들이죠. 불경건한 일은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니려는 욕망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자신과 그 주변에 있는 소수에게만 유익을 끼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경건한 일은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와 권위에 의존하려 하며 전 세계 모든 이에게 축복을 전하고 싶어한다 이 마지막 부분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와의 자기 가족이 아니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그리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면 자기와 자기 가족이 아니만을 쓰 그것이 자기 신분인 것처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경건한 일은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와 권위에 의존하려고 하며 전 세계 모든 이에게 축복을 전하고 싶어 한다. 저는 포도나무 께 지체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프로젝트 하나민도 하셨어요. 뭐몇번 나눠서 컨퍼런스 했어도 지금 다시 나눌려고 하지 않고요. 아프리카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해서 섬기면.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전국 간프런스를 하고 지역 간프런스를 하고 그리고 어 목회자들의 훈련을 하고 그러면 신학교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핵심적인 신학 과목들과 또 우리 훈련 과목들을 각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예배 다양하게 무장시키고 그런 교회의 개척이 돼야 되는데 어린이 사역팀이 아프리카서 매우 귀하게 열매 몇고 어린이 사역팀이 같이 가고. 근데 아프리카는 가난한 나라들이 많으니까 여기에 농업 기술 비즈니스 미션이 같이 가면 그러면 교회들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이렇게 될것 같더라고요. 그 전체를 모아진 게 아프리카 프로젝트거든요. 여러분 여기 마이나우스에서 커피도 드셨을 텐데. 맛있게 잘 드셨죠? 거기에 일하는 분들 대부분이 자비량을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 이러한 걸 보면서 일합니다. 어제 이연희 총재님 오셨죠? 가난 세계 가난 운동 한 분은 그분이 세계 가난 운동 사무총장과 함께 제 사무실 찾아오셨어요 연락하고. 부산에서도 오셔가지고 너무 귀한 분이세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분이고요 또 훌륭한 비즈니스맨이었고요 고려홍삼 대표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짝짝꿍 잘 맞아가지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하고 같이 MOE도 맺게 됐습니다 어제 오셔서 잠깐 사무실에 얘기하는 중에 국제기아대책에게 우리 좀 도우라고 얘기했다고 서로 잘 아시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보는데 잘못하면 그냥 쏟아붓는 거 아니냐고 그 나라들을 살리고 그 제도를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참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프가 프로젝트요? 그 단체들과 다 협력해서 할 겁니다 전그 만들면서 만들면서 우리가 법인마다 여러 개 있잖아요. 보도남 교회는 있고 사단법인 세물결 선교회, 사단법인 청년 선교. 거기다 재단법인 세물결 재단. 뭐 학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제가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만든다고 이렇게 성도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더라도 성도들이 신실하게 주님 달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 잘못하면 이게 말도 안된 얘기죠.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 뭘 달라고 합니까? 뭐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분은 많지 않겠지만. 근데 주님 보셔서 여러분 나눈 것처럼 해외 선교 위원회 중에 아프리카 권역 위원들 중심으로 몇명 이걸 만들었어요. 교회 말도 못 하고. 그것도 여기서 만들면. 경기도 종목과 에서 맨날 그런데 어떤 분이 좀 과장된 말이겠지만, 요주봉요주봉요주봉 얘기만 자꾸 한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서울 초소의 주소에서 만들었어요. 성동 세무서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 나라에 식량 문제가 생기면서 매일 앱 배우, 매일 유튜브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헌금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거를 각 나라로 쏘기 시작하고 그래서 회원이 100명 이상이 금방 모아지게 되었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정부의 정식으로 NGO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이 압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오늘날 갑자기 전화와가지고 이현희 총재님이 사무총장과 함께 부산에서부터 절 만나러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사회적 지유를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을 하시라그얘기예요 <laughs> 내꺼 가지고 내 주위에 사람들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일 하나 하더라도 와인 카페에서 커피 하나 내리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하시라. 실제로 저는 이런 걸 가끔 느끼거든요. 이렇게 아프리카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총회 하잖아요. 그럼 몇명안 모여요. 근데 이제 가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기도하려고 딱눈 감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신지를 느껴요. 아, 그럼 이렇게 느끼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제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계속 저기 뭐지 월요일날 지금 몇 학기 때 강의하고 있잖아요. 내용도 참 쉽지 않아요. 어떤 내용은. 그리고 여러분 월요일날 강의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거기 같이 하는 분몇분 분 계시지만 또몇분안 와요.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오지 마세요 뭐 괜찮아요 네. 그리고 월요일날 그 피곤한데 거기다가 또 주제 내용이 쉽지 않으니까 그거 머리,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저 거기다 이런 내용 계속 이렇게 연구하면 정리해 가야 되지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매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반복적으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공부 시작하려고 딱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함께 하신 걸 느껴요. 주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섬기는 자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마음이 있는 걸 알아요.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이해합니다.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해할 때한 중요한 부분이. 사람 중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저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어떤 부분에 여러분 이 저보다 훨씬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분이 몇년 전에 그 중보판을 냈어요. 그러면서 리더십의 정의를 다루면서 그 리더십의 요소들을 쭉 설명하는데 원래 원판에는 없던 한 가지 내용이 그 리더십의 정의에 추가됐습니다 그 추가된 게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중부판 6 6조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영적 리더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다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리더십의 관건은 단지 예산이나 비전이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다 영적 리더는 이 사실을 결코 있지 않는다. 리차드 닉슨은 내성적이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통령직에 대해 그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쉬운 일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닉슨은 늘 혼자 있으을 했고, 결국 네 명의 핵심 참모에게만 자신의 시간을 냈다. 그에게는 인간적인 따뜻함이 없었다. 한 번은 그가 자신의 공적인 이미지를 부드럽게 해보려고 킹 티마호라는 이름의 애완견을 두었다. 하지만 보좌관들이 대통령의 책상에 개들이 먹는 비스킷을 쭉 달아놓아도 티마호는 그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개마저 접근하지 않은 거죠. 먹일 달아놔도 진정한 리더는 사람을 즐거워하며 자신을 따른 결과로 그들을 더 나아지게 한다. 그리스인, 헬라인과 로마인 사이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인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타고난 재주나 능력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둡니다. 그래서 인종, 계급, 성, 라이프스타일, 도덕적 자질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권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기초가 됐습니다. 종교 개혁자 장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로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인간들 가운데 상당수는 무가치하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공로로 평가하지 말고 모든 인간의 내면에서 온갖 영예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최상의 길을 제시한다그 캐서린이라고요. 비즈니스에에 있다가 그팀 켈러 목사님이 섬기던 리디모 교회, 그 일터사역 분야에 같이 일하러 렇게 이직해 온그 초기 당시 얘기가 나와요. 기업 경영에서 교회사역으로 방향을 막 전환했을 무렵, 함께 일하는 목회자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자기가 시내 뉴욕시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비즈니스계 거물들을 말하는 거죠. 시내에. 연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에다가 고개를 돌리면서 부드럽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캐트린 선생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연줄이라고 부르지 말란 얘기예요 못알아으셨어요 사람 중심이다란 얘기예요 시장의 압박과 관행 타의 효율을 기준으로 삶의 모든 국면을 분석해서 합리화하려는 현대인들의 의지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움을 줄 만한 연줄이 되었고 고객은 밥줄과 지갑, 직원의 직원은 임무를 수행하는 자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인간이란 너나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한점 더라고 더한 것이 없이 똑같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겁니다. 뭐냐 하면 인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하라. 그러려면 사람 중심이 되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정원사의 자세로 일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사역을 감당할 때 혹은 문화를 읽어갈 때 어떤 자세로 문화를 대할 건가 아주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정원사의 자격으로 일하라. 무슨 말이냐면 어,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에게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경작하고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문화사역을 감당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 말이. 경작하고 지키라. 여기서 목사님께서 범주를 다룰 때이 부분 일부 다룰 수도 있습니다. 저 이것은 정원사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창조를 완성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즉새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온전히 겹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온전히 통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은 완전히 달성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리고 원래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조적으로 일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아까 읽은 그두 단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와.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와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주변 주변에는 문화의 뿌리에는 기저에는 이교적인 세계관과 사조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바탕에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느 사조든지. 그러니까. 개몽주의 모던이즘이요 인간이 신이 된 종교입니다 한마로 표현하면 인간이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은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입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한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문화 명령에 순종하고 문화를 구속하는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했 주변 문화에는 이교적인 세계관과 사조가 깔려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이게 이제 다음 컨퍼런스 다룰 내용입니다. 주변 문화와의 선교적 대면 반대 충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을 둘러싼 영적 전쟁.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는 그대로 있는데 가정도, 심지어 성도, 뭐 비즈니스도, 돈도, 정치도, 교육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구조들인데 이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건지, 아니면 우상을 위해서 사용될 것인지 이 방향을 두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주변 보세요.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와의 만남에서는 문화적인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이 충돌을 피해서는 성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떨어져서 수도원과 살아야 되는데 수도원과 산다고 거룩한 삶을 전혀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피할 회피, 수 없는 충돌. 그런데 이때 우리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화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전쟁하는 자세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정원사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쟁하는 군인의 자세가 아니라 자세가, 우리는 그 자세를 취하게 있었습니다. 모든 문화는 우리가 대척해서 싸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인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그 실제로 전투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그 전투를 많은 경우에 육신적인 힘과 영향력을 발휘해서 전투하는 경우도 절대 적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창세기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대로 경작하고 지키는 즉 정원사의 자세를 가지고 문화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일터 사역에 대한 그 귀한 책 중에 하나가요. 차이를 넘는 그리스도인는 책이 있습니다. 차이를 넘는 어, 뛰어 차이를 뛰어넘는 그, 그리스도인인가? 이 여러 일터 사역의 종사하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팀 캘러 이야기도 나고 두란노에서 표정 때 나왔습니다 빨간 표지 해가지고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코토 후지무라 일본계 같은데요 그분이 컬처 케어 그러니까 문화를 돌보다 이런 뜻인 거죠 컬처 케어라는 책에 나온 내용들을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어 마코토는 마코토는 문화는 싸워서 이겨야 할 전쟁이 아니라 갖고야 할 정원이라 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생각과 혁신은 적의 개념에 매달려 있던 우리를 양육과 창조성의 품으로 데려갑니다.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생성적일 때 창조성을 활용하여 새롭고 생명을 주는 무언가를 탄생시킨다. 생성적인 것은 저하시키거나 제한하는 것과는 정반대이다. 그것은 건설적이고 확장적이고 긍정적이고 결핍의 사고방식을 뛰어넘어 자라난다. 그러면서 생존이 위협받는 가장 가혹한 환경에서도 이 정원사의 자세는 더없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알버트 월터스, 그러니까 신칼빈주의 세계관의 어떤 그 대부 중에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창조 타락 구속이란 책을 썼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총체적으로 혼돈스럽고 공허했다. 하나님의 여세간의 개발 과정을 통해 모양새를 잡고 빈자리를 채우셨다. 하지만 완성은 아니었다. 지금부터 인류가 개발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생산적이 되어 세상을 채우고 정복의 힘써 세상을 더 온전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향으로 피조세계의 개발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문화적이 될 것이다. 정원을 갖고 가는 식으로, 가시를 뽑고, 채소를 가꾸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이 동일한 자세, 아까 말한 문화를 싸워야 할 적이요, 우리의 전투의 대상으로 볼 건지, 예를 들면 대중문화 아니면 대중문화를 가꾸어서 거기서 이교적인 방향은 뽑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그것을 이끌어가는 정원사의 자세를 볼 건지에 따라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완전히 달라져. 지금 막고토가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월터스도 그렇고요. 팀켈러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방법을 따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까. 그러면서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정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일꾼은 정원을 황폐한 상태로 버려두지 않는다. 정원의 원재료들을 주물러서 먹을거리와 꽃을 내고 아름다운 풍경을 비전에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 모든 일에 적용돼야 할 패턴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원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특히 인류가 번성하고 윤택해지는 방법으로 재배열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일의 종류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농업은 흙과 씨앗이라는 물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먹을거리를 만들어낸다 음악은 음이라는 물질적 소재를 가져다가 아름답고 신나게 재배치해서 삶을 풍요롭게 한다 단순한 재료를 사용해서 가슴에 사무치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하나하나가 곧 빚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작업이다 혼돈을 정리해 질서를 잡고 창조적인 잠재력을 끌어내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창조세계를 펼쳐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창의적인 문화개발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사실 문화를 의미하는 영어 culture는 cultivate, 경작하다라는 뜻에 나온 거잖아요. cultivate, 개념에 뿌리를 둔 단어다. 어떻게 보느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정원자의 정원사의 자세로 일하라. 정말 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탁월함으로 일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탁월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모르속서꼭 들어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함, Excellence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하며 탁월함으로 일하라 할렐루야 일의 신학 아까 성경 주석 참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이렇게 사서 읽어 보시면 내네 권으로 돼 있고요. 창세부터 쭉 이렇게 성경 구절들 일과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가면서 주요점들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좋은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예. 거기 3권 81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말하는 거죠. 달란트 비유는 그거잖아요. 우리 미남침례 교단에서 만든 어떤 신앙 고백서와 같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 뭐라고요? 네 가지.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성스러운 위탁물로서 여기 에 청지기 개념이 나오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거죠. 그러니까 돈은 선한 거예요.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성스러운 위탁물.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 성실하게 청지기이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걸 말하거든요. 성스러운 위탁물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활용해 사는 그 비유잖아요. 그 비유. 그러면서 그 비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책은 3권 81쪽에 이 비유의 의미는 재정적인 투자를 훨씬 뛰어넘는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양한 범위의 은사를 주셨고, 우리가 그런 은사를 활용해서 그분을 섬기길 기대하신다. 그런 은사를 벽장에 쳐박아 두고 무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게 이제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한 거잖아요. 세 명의 종들처럼 우리가 받은 은사도 각각 같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는 은사에 비례한다. 은사에 필요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는 기술, 능력, 가족이나 친척 관계, 사회적 지위, 교육, 경험 등이 포함된다. 이 비유의 요점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어딘가에 인생을 투자해야 한다는 심오한 메시지를 전한다. 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해서 사용해야 되는데요. 어떤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과거에 과거에 어떤 책에 보니까요. 그분은 연세가 많으세요. 건강도 좋지 않아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할수 있는 일이 근데 그분은 편지를 쓰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이 목사님한테 들어오면 자기는 아무리 할일 없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분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낚시한자전도사장에게 편지를 쓰시라고.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맺었죠 수많은 위로, 격려, 세임을 얻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능숙하게 사용해서 탁월함으로 이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데 핵심적인 가치가 아까 말씀에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그래서 오스힐만이라고 하는 분이. 쓴그 일터 신학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이 그 책도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제가 좋은 책, 좋은 책 많이 그러니까, 예, 좋은 책 정말 많아요. 제가 언뜻 말한 거면 30권 넘을 거예요. 예, 30권 이 넘어요. 훨씬 넘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우리 저기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제가 여기저기 소개하고 그러니까 설교만 들어서는 그래도 좀 그런데 좀더 자신들이 직접 보고 이렇게 좀더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책을 소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책, 좋은 책 언급해서 30권 정도 되니까 그 너무 많다고 몇 권만 뽑아달라고 했는데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까 식사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책들 어떤 책은 여러 번씩 읽었거든요 두 번, 세 번, 심지어 세번 이상 읽은 책도 있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 자신도 어떤 부분을 잘 이해도 잘안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전반적인 윤곽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한번 그책 전체를 읽으면 매우 다를 것 같거든요. 그 일을 해야 될것 같은데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책 나오는 게더 늦어집니다. 그오스힐만이쓴 어, 그 책이 아주 귀한데 그 책도 어, 그리고 일터사역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건데요. 근데 그분이 그 분이 그책 4장에서 일터의 증인이 갖춰야 할 자질 네 가지를 말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탁월함이에요 뭐라고요? 탁월함 라고 그래. 엑설런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부살렐. 그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지식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식을 주되 연구가 같이 가는. 런데 여전히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근데 정교한 일을 탁월하게 해 했죠. 탁월한 일자사에게한 좋은 예죠. 그리고 그 탁월함에 좋은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다니엘 서 1장 19절, 20절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탁월함, 뛰어난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되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부살렐처럼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서 아까 그 누구죠? 오 o 어, 오셀만 같은 경우 o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독교인의 일은 모든 점에서 탁월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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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g Yong y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참으로 귀감이 될 만한 관리였습니다. 그한 핵심은 직무에서의 탁월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은 왕조가 네번 바뀌도록 네 왕조에 걸쳐 70년 삼겼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죄송합니다, 장관들이요 한 대통령 안에서도 여러 번 바뀝니다. 근데 옛날에 왕조가 바뀌었다. 모든 게 바뀌는 거죠. 왕조가 네 번이나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네, 네 왕조를 섬길 뿐만 아니라 무려 70년을 섬겼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였게요? 탁월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독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분명히 가르치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탁월함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경우 신실함과 정직함에서도 뛰어났습니다. 아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다니엘이 정확하게 그렇게 일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3절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단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총명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라 탁월함과 올로 정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죠. 사실 그래서 일터 사역의 핵심적인 모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성경에는. 단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일하는 자세 한 핵심은 탁월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탁월함으로 섬겨합니다. 야 가세나 하나를 하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탁월함으로 이웃을 섬겨합니다. 야 저는 상처가 과거에는 있었어요 그 카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 주최 중에 카센터 하는 분 있습니다 제가 그분 두고 한 얘기 전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이제 교회가 개척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차도 그러니까 좋은 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맡기면 너무나 많은 그 카센터들이 고장 안난 것까지 고장 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바가지 씌우는데 아직 너무나 그냥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위한 수단만 남는 거죠. 상대방은 돈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 정말 정직하게 판단해서 그것도 적정한 이유는 당연히 받대 적정한 이유를 받고 일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잘 고쳐주는 이런데한나를 만나면 만날 사람마다 얘기해 주는 거 그리 가라 그게 참 좋다고 우리가 이웃을이사을하는사음하로마음으으로람은합니다은센터를 하든지 음식점을 하든지 사무실이사무은이 사람은 이사하든지 그 오슬만 그분의 책에 보면요, 치킨빌레이라는 치킨 회사인데 미국 그 치킨 회사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일날은 쉬었답니다. 어, 이 책이 몇년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지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우리 애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애들이니까 물어보면 알 텐데 확인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 탁월하게 섬기니까 주일을 쉬는데도. 회사는 날로 반창하는 거죠 오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책 63쪽에서 기독교인들이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일터에서 그리스의 도 영광이 실추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 골로에서 3장 17절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물론 탁월한 업무 능력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아니다. 하지만 업무 능력이 탁월하지 못하면 쉽게 불신을 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다른 누구보다도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밴쿠버 초소를 섬기는 김석우 선교사님 이번에 한국 오랜만에 방문하면서 도 우리 처음에 이제 주님을 어떻게 찾았고 지금 밴쿠버 초소에서 어떻게 지체들을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도록 훈련하고 양육 하고 하는 걸 나누면서 많은 이제 격려 도전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이었는데요 그래서 혹시 그 테이프들을 원하시면 그대로 와서 감등했던 것까지 한꺼번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메일 앱에 부평 거기다 질문하면 아마 거기 보고 있는 스텝이 올려줄 겁니다. 근 그분 이제 저는 기억이 잘 잡히는 나지만 처음 그러니까 중견 그 악기 회사를 다녔더라고. 제가 어제야 어떤 분에게서 그 회사가 뭔지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다녔는데.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을 때, 주님 꼭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저도 그랬고 뭐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성경 그렇게 돼 있고.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야 주님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오셔서 통치하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오셔서 주, 주도권을 잡으시고 앞서가지 않으면 나는 아직 주님 안 찾은 거예요. 그냥 모양만 낸 거죠. 그러면, 그러면 자기만 남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지 않는데 뭐, 자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 님 뜻은 안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주님이 앞서가시면 대부분 시험하세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해서는가를 보기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듯이.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셨냐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악기를 판매하는 전체 판매를 총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바로 아래. 근데 주님이 내가 너에게 전화하게 한 사람만 전화를 받고 네 스스로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마. 아무도 찾아가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회사 전국 전체 세일즈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그렇게 한게 아니고요 한 달, 두 달, 여러 달을 그렇게 한것같더라고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줄 아세요? 재고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가 지역마다 창고를 새로 얻느라고 난리가 났어 재고가 쌓이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신실하게 했으면 그게 가능했겠냐 어느 사장이 그렇게 인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그, 벤쿠버 처서에는요, 우리 일5 모세라고 할수 있는 목회자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목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내려놓고, 그 지체로 와 있는 젊은 목회자만 해도 세, 세 가정이나 돼요. 아시지만 김석우 선교사님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았는데 벤쿠버처에서는 목사 가장만 여섯 가정 돼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주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뭘 훈련 받게 되냐면 직장에서 일하는 자세부터 훈련 받는 거죠 김석우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했던 게 지금 배워가 일터사역 고대를 했던 거래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몇 개월을 그렇게 하고 재고가 쌓여서 막 창고를 이렇게 그 계속 임대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사장님이 그걸 기다렸다는 것은 얼마나 신임을 받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런 악기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하이마트라든가 롯데백화점이라든가 몇 군데가 있대요. 그 3대.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이건 완전히 로망인 거예요. 대기업이나 들어가도 이런 중견기업은 주로 못 들어가는. 근데 하나님이 구체적으 길을 여셔서 세계 모두 다 입점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쌓아놨던 재고 다 없을 뿐만에 생산 라인 증설하고 난리났어요. 그분이 직장에 들어가게 된 유일한 목표가 직장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위해서였대요 근데 그분이 남아공으로 사역을 가기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갈때 그분 때문에 직장 전체가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그 얘기는 그분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그 회사를 같이 다녔다가 나중에 포도나무께 다닌 다른 성도에게 들었어요. 탁월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라고요. 도어티죠. 유명한 작가예요. 어,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아 그래서 팀켈러만 하더라도 주차 딱지를 주차 이반 딱지를 끊든 소, 소프트웨어를 만들건 책을 쓰든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기에 좋은 방법은 없다. 다만 노련하고 능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능숙한 사역이다. 하나님이 이를 주신 목적이 인간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데 있다면 그 뜻을 받는 드 으뜸 가는 길은 주어진 과업을 끝낼 뿐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Dorothy Sayers 말을 인용하는데요. Dorothy 도어, Sayers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걸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지 말고 열 시간에 막나니 짓을 하지 않으며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 이르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교회가 해주어야 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자기 본연의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일과 영성 책에 보면 윌리엄 딜 어리 슨 먼데이 커넥션이란 책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하면 그 1989년 2월 24일 호놀룰루에서 뉴질랜드로 가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기 사건 나와요. 보잉 747기 2만 2천 피트 6,600m쯤 되는데 이르었을 때하물칸 앞문이 뜯겨져 나갔어요.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항공기 옆구리에 큰 구멍이 났죠. 순식간에 승객 9명이 허공으로 빨려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흩어지는 파편에 손상을 입은 오른쪽 엔진 두 개가 멈춰버렸어요. 창륙관 지점까지 가려면 200km를 더 가야 했습니다. 기장 데이빗 크로닌. 38년 된 경력의 조종사였습니다. 고장난 두 엔진만큼의 추진력을 메우기 위해 두개 엔진 구동을 한쪽에 손으로 조종관을 단단히 붙잡고 발로는 수평을 유지, 유지하도록 방향타를 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빨리 날아야인지를 결정하는 게 문제였죠 왜냐면 너무 빨리 가면 맹렬한 앞바람에 비행기가 더 크게 찢어질 거고 그럼 추락할 것이고요 너무 천천히 가면 가라앉을 것이고요 뚫린 자리가 거대한 기체의 공기역학을 바꿔놓았으므로 통상적인 이 실시간, 실속도 실속, 속 데이터는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전선사는 변수를 감안해가며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거기다가 장거리 비행에 맞춰 30만 파운드나 되는 연료까지 싣고 이륙한 터라 그대로 착륙했다가는 기체 하중에 랜딩 기어가 박살할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엎친데 겹친 격으로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행기 속도를 낮추는 데 쓰는 윙플랩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착륙 속도로 시속 270km인데 310km 시속으로 내려앉아 판이었습니다. 보잉사가 추천하는 최고 화중은 56만 4천 파운드였는데 사고의 무게는 61만 파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크로노 기장은 비행기를 매끄럽게 착륙시켜서 남은 모든 승객들을 구원했습니다 건졌습니다 기적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지난 후 며칠 후에 어느 기자가 크로넨에게 화물칸 문짝이 날아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객들을 위해 잠깐 기도하고 곧바로 일에,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 딜, 그 책, 이 얘기에 나온 책 세상에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그는 저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능숙하게 해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딜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811편이 공격에 맞았을 당시, 크로니는 승객들한테 꼭 필요한 대단한 은사, 즉 오랜 경험과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 재난을 코앞에 둔 이들에게는 기장이 동료들과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지 또는 어떻게 다른 이들과 신앙을 나누는지 따위는 중요치 않았다. 결정적인 문제는 파일럿으로서. 파일로스,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기체를 안전하게 조정할 만큼 탁월한 능력을 갖췄는가 하는 것 뿐이었다.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과 접촉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현재 진행 중인 창조 과정에 동참하는 게 크리스찬의 사명이라고 할 때, 그 사역을 떠받치는 기반은 능숙함이 되어야 한다. 각자 가진 달란트를 최대한 노련하고 능숙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노동이 객관적으로는 다른 이들에게 두루 소중하지만 자신의 일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소명으로 보고 이해하지 않으면 주관적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존 칼빈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주어진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너무 지저분 지저분하고 천해서 빛이 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소중하게 비춰질 것이다. 문제는 탁월하고 능숙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열정을 가지고 일하라. 이를 이렇게 이해할 때 열정으로 하라.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을살기라 말했죠. 네. 시간이 많이 가서요. 네. 일곱 번째. 결국 십자가 복음이 네, 십자가 복음의 삶입니다. 이 모든 토대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아 아까도 말한 대로 저는 마지막 시간에 그냥 가볍게 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역시 하나님 맞았네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우리 맡겨진 자리에서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유수 사랑하고 인류를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풀어놓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문화를 구속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우리의 일을 통해 주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이게 무장시켜 그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